내가 보기에 윤석열 총장이 교대 순간을 잡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두 주제 가운데 먼저 3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지율 급등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오늘 역시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한번 저와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제3지대로 출마했을 때 윤 전 총장을 뽑겠냐? 찍겠다, 찍지 않겠다. 45% 대 46%.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제3지대 말고 제1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 출마했을 때는 어떻겠냐? 찍겠다 45.2%, 찍지 않겠다 47.1%. 두 여론조사를 좀 합쳐보면요. 장애차로 일단 어느 당으로 나와도 윤 전 총장을 찍겠다가 40%는 넘는 거래요.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45.3, 45.2, 0.1% 정도의 차이는 오차범위 안에서도 극히 미미한 차이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윤석열 총장, 전 총장에게 굉장히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곤혹스러운 조사 결과가 되겠죠. 굳이 제1야당이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더라도 제3지대 또는 무소속으로 나오더라도 국민의힘으로 나올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응답자들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깜짝 효과다, 컨벤션 효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예. 윤석열 전 총장에게 모아진 지지가 윤 전 총장 개인을 바라보고 보수 야권이나 중도층 유권자들이 다 결집된 거라는 뜻인 거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윤석열 전 총장을 포섭하기 위해서 뭔가 내세울 만한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결과만 놓고 보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 이제는 제발 우리한테 와달라고 구애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까지도 역전이 될 수 있겠다. 물론 내부적인 어떤 정당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틀과 조직, 뭐 자금 이런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지도 자체만 놓고 보면 윤 전 총장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면서 너무 일찍 국민의힘이나 보수 야권의 기존 정당과 통합하려는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상당히 벌게 될 것 같고요. 밖에 있으면서도 이 정도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으니 적절한 때 대선 가도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가장 유리한 시점, 유리한 조건으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의 정당들과 통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져다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동희 의원님, 네네. 저하고 이 지지율을 한번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아무리 사태 직후라고 하더라도 여러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제1야당 아니더라도 제3세력으로 출마해도 45.3%다. 결국 아직까지는 지난주부터는 윤석열이란 브랜드가 지금 통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윤 총장 입장에서 보면은 양면적인 게 있습니다. 우선은 좀 선택지가 넓어졌다는 게 있는데 반면으로는 좀 고민이 깊어질 수가 있겠다. 아, 선택이 넓어졌다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아마도 그래도 국민의힘이 큰 당이니까 그쪽으로 그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구나 생각하는데 지금 여론조사 나온 거는 꼭 그렇지 않고 국민의힘 등 다른 선택도 가능할 수 있다. 특히 이렇게 나온 것 중에 하나는 국민의힘 들어가는 편한 선택보다는 조금 그 정치를 좀 더 크게 바꿔달라 이런 요구가 저기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아, 그 부분을 감안해야 되고 또 고민이 깊어진 측면은 예를 들어서 윤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간다면 굉장히 편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 자체가 조금 뭐 일부 썩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조직도 있고 홍보 기능도 있고 사람도 있고 했기 때문에 뭐 활용할 공간이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그것이 아닌 선택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본인이 처음부터 다 챙겨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아, 이 여론조사를 보면서 윤 총장이 그 앞으로의 진로를 고민하는데 조금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민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다. 그런데 김경진 의원님, 윤 전 총장 집에서 칩거하면서 실제로 지금 뭐 뉴스타파를 통해서 보도되는 뭐 3주 연속, 아, 3번 연속 지지율 1위라든지 혹은
지금 앞서 짚어봤던 어느 당이든 본인을 찍겠다는 이런 여론 다 지켜보고 있을 텐데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일부 보도를 보니까 메시지 같은 거를 본인에게 직접 물어봐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뭐 이것도 측근의 얘기입니다만 뭐 이런 언급까지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어쨌든 적절하게 메시지를 내겠다. 그때 퇴임 직전에 대구에 갔을 때 이제 헌법과 법치주의 또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아마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구체적인 정치 활동이나 정치 조직 또 참모 조직은 아마 상당한 시간을 두고 이제 본인이 좀 구상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재보궐선거 끝날 때까지는 좀 이렇게 침잠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가다듬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아마 주요 사안에 한정해서 많지 않게 아마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지 않다는 건 뭐 종종 적당한 타이밍을 보겠다. 예, 이도훈 의원님. 또 한 가지 이유는 지금 나오는 메시지 가운데 상당 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확하게 하려면 나한테 좀 물어보고 써라.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정계원로 누구누구누구와 만나서 어떤 역할을 한다든지 비서진이 어떻게 구성된다든지 이런 식의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원치 않는 풍문이다 뭐 이런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굉장히 그 윤 총장의 향후 그 선택이나 입지에 굉장히 제약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요. 특히 어느 정치인이 뒤에서 뭐 멘토 역할을 한다, 뭐 작업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윤 총장과 그 정치인들을 연계시켜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이 생각하지 뭐 그러다 보면 그래? 그러면 그거는 조금 아닌데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보도들에 대한 어떤 정확성 이런 거를 요구하는 차원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김관욱 교수님. 네. 앞서 저희가 뉴스타파 서두에 얘기했던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이 3년 전에 검찰을 LH 수사 제대로 하라고 뭐 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인터뷰를 좀 비판했었거든요. 실제로 뭐 이런 메시지 정치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의 의중처럼 김 교수님도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비판받을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의 변이 즉 명분은 뭐였냐면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 중수청 설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고 거의 정치적인 사안으로 지금 여러 가지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LH 사태에 대해서 그렇죠. 입장을 내고 있죠. 그게 이제 정치적인 현안이죠. 지금도 뭐 직접 물어봐라. 저는 이 부분이 검찰총장으로 바로 나와가지고 뭔가 정치로 이렇게 입문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검찰이 지켜야 되는 정치적 중립성 이런 부분을 저는 굉장히 훼손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어떤 한정된 기간 동안이라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좀 관리를 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이란 조직 또는 검찰에 있는 후배들에게 어느 정도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정치는 분명히 하겠죠. 이런 선상에서. 그렇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은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채널A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최근 지인을 통해서요. SNS 관리 겸 운전을 도와줄 수행비서를 찾는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전 총장은요. 양쪽 눈의 시력이 차이가 커서 부동시 판정을 받았거든요. 운전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운전면허 취득 못하지 계단 오르기 전 정도로 어렵지 이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부동시를 인정하고 본인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부동시로 이렇게 어려움을 네. 겪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여기 지금 시력에 0.8, 0.1 이렇게 나와 있고 저게 거의 뭐 한 40년 전에 저거지만 제가 사실은 저거보다 왼쪽 눈은 훨씬 좋았고 오른쪽 눈은 0.1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눈이 시력이 좀 좋지 못하니까 운전은 물론이고 뭐 글이라든지 혹은 뭐 인터넷을 SNS 활동을 그리 본인이 직접 적극적으로 하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장혜철 변호사님 그래서 일단은 SNS 소통을 준비한다면 그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게 아마 4월 보궐선거가 되는 겁니까? 네, 보궐선거 직전이나 또는 그 직후부터 이제 SNS를 개설하고 이 대중들과 국민들과의 접점을 늘려나가면서 현안에 대한 메시지도 더 많이 내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사실 관련해서 최초 보도가 나왔던 메시지 담당을 뽑는다 이건 오버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시지 담당은 실제로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쓰면 좋겠다 자문을 해주는 뭐 대변인이나 공보실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기능을 가진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일정도 이제 많아질 수 있고 운전도 해야 되고 또 기자들이나 언론의 취재 요청이 상당히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일이 직접 다 응대하기도 힘들고
또 SNS 메시지를 윤 전 총장이 불러주면 그걸 그대로 받아서 옮겨줄 수 있고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수행 비서를 이제 뽑기 시작했다는 것이거든요. 메시지 담당을 뽑는 것과는 좀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수행 비서가 뽑히게 되면 대외 활동, 뭐 외부의 행사에 참석한다던가 강연을 한다던가 이런 일정들이 잡힐 수 있고요. 무엇보다 윤석열이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계정이 열리게 되면 많은 네티즌들이 그곳에 몰려가서 질문도 하고 댓글도 달고 무슨 글을 올리나 무슨 사진을 올리나 눈여겨보게 될 겁니다. 그것부터가 어떻게 보면 큰 의미에서 정치 행보를 시작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예. 큰 의미에서 정치 행보다. 윤석열 전 총장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동부지검장이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검찰총장이 뭐 바로 이렇게 대권 후보가 되고 혹은 정치권에 진입에 관해서 국민적 뉴스가 되고 하는 현상이 참 그렇게 막 썩 마음이 사실 흔쾌하지는 않습니다. 윤 총장 원래 정치할 뜻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적어도 서울지검장 시절까지는 분명하게 내가 정치할 사람이냐 말이야. 좀 그런 있고 지금 상황은 어쨌든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상황이죠. 그죠? 당장은 지금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일정한 이런 자명기간을 거쳐서 어쨌든 이제는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석동현 전 지검장 얘기는 내가 정치할 사람이냔 말이다 라고 반론을 했었고 근데 이제는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정치권 진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모르겠어요. 얼마나 친한 사이인지는 뭐 저희가 뭐 짐작이 좀 안 됩니다만 실제로 주변에서도 그러니까 시대가 요구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까? 윤 총장이 이제 토론을 좋아하고 말을 많이 하는 그 스타일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 대체로 윤 총장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짐작할 수 있는 측면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초임 검사 시절에는 아마도 그 검사장까지는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그 주변에 많이 했다고 합니다. 시험에 구수라고 하죠. 굉장히 늦게 들어와서 초반에 또 나가서 변호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이고, 변호사는 저 안 맞고 밤늦게 짜장면 먹으면서 수사하는 게 내 직업인가 보다 해서 이제 그 검사장까지 되겠다는 목표를 했는데 국정원 댓글 수사 2013년에 시작하면서 뭔가 이제 조금 그 신상의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네. 아, 그래서 밀려오다가 결국 그 정권이 바뀌고 아, 이른바 이제 최순실 사건 등 수사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굉장히 떠밀려온 거죠. 정권이 바뀌고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서 검찰총장이 되고 이때까지는 무슨 특별히 그 정치를 생각했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 2019년이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그 다음에 이어지는 월성, 그 뭐 울산 이런 그 아, 수사를 거치면서 굉장히 이제 정치적 풍파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작년 10월 22일 날 국정감사에서 그럼 정치도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했더니 그거 지금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아, 윤 총장이 정치할 생각도 있는 모양이다. 이제 그때부터 생각이 많이 돌았던 거죠. 그러나 신현수 민정수석이 그 사퇴하는 사퇴서 그 사표를 내기 전까지는 그 윤 총장이 임기를 마치겠다는 의지는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물러나고 대검도 다시 내 사람으로도 잘 포진해서 7월까지 수사 멋지게 하고 퇴임하겠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예. 신현수 그 수석과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을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토의를 하면서 그런데 이 인사는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 뭐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문 대통령의 뜻이 다 완전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누군가가 아 다른 실체가 있어서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신현수 수석 같은 경우는 나는 그런 것과 맞서기 싫으니까 떠나겠다는 거고 윤 총장은 나는 맞서서 싸우겠다 이런 결정을 해서 아 정치에 뛰어들 결심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뭐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동현 님 생각도 석동현 전 지검장 생각과 크게 다르지는 않으시군요. 윤석열 전 총장이 이슈이긴 이슈인 게요. 이번에는 손학규 전 대표가 윤 전 총장을 향해서 당부 아닌 당부를 전했습니다. 과거 2년 전 모습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검찰총장님 인기가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기자들이 와서 윤석열 총장님은 도시입니다. 대혁이다. 강직이다. 이런 야망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손학규 대표 화면에서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손학규 대표가 본인 SNS를 통해서 얘기했던 건 윤석열은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 이 첫 문장이 핵심인 것 같은데
바라보는 게 어쨌든 뭐 정치팔단 구단들이라면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과는 조금 손학규 대표가 보는 시각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상의 상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본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까지 3지대 정당이 가령 자민련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소멸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국민의당도 소멸을 했었고, 근데 이제 두 당 모두 이게 특정 지역에 자민련은 지금 충청권하고 이제 TK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었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호남권에 이제 어떤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었는데, 최근에 재밌는 거는 21대 국회의원 선거하기 한 5, 6개월 전부터 네. 수도권에서 3당에 대한 어떤 욕구들이 대단히 좀 강하게 생기는 것 같아요. 여기도 싫고 저기도 싫고, 그래서 수도권에서 제3당이 있었으면 그걸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21대 선거 한 6, 7개월 전부터 꾸준히 수도권에 있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최근 보면. 분위기가. 네, 그래서 대체로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본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의 말씀이 맞는데 예. 최근의 흐름은 또 약간 좀 다른 측면들이 있고, 그래서 어떤 지역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뭔가 좀 조정하고 할 수 있는 3당이 필요하고, 그것도 수도권에서 그 열망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뭐랄까 국민들의 욕망이랄까 새로운 희망이랄까 그런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보면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 그리고 대권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전략가들의 꿰매 빠지지 말기를 바란다. 꽤 당부와 조언을 건넨 손학규 대표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의 사퇴 후 윤 전 총장이 3연속, 3번 연속 차기 대선 지지율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선두를 빼앗긴 이재명 지사, 그럼에도 일단은 크게 견제하고 있지는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바람 같은 것이어서 언제 또 갈지 모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부태 정치 하지 마시고 자라기 경쟁 같은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해주시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시대적 대의에 좀 더 충실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관학 교수님, 네. 뭐 꽤 많은 여권 인사들이 윤 전 총장 관련 발언을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수위가 낮다는 평가가 있는 게 이번 윤 전 총장의 등판이 본인에게도 유리하다고 생각하다 이런 해석이 맞습니까? 있죠. 왜냐하면 정치의 역학관계가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확 부상이 되면 사실상 이 여권에서는 대항마가 필요하죠. 대항마는 지금의 상황에서의 어떤 지지율인데 지지율 본인이 가장 많이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민주당 내부에서 친문의 어떤 견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서의 위협이 커지면 항상 내부가 견제를 해주기보다는 사실은 단결하는 효과가 훨씬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학구도가 본인에게 유리하다. 그래서 어떤 친문의 견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축소가 되고 본인 민주당 후보가 되는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겠다. 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 얘기를 했다고 보진 않아요. 저는 전적으로 정치, 선거에 있어서 윤석열 총장보다 자기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여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예. 그렇게 크게 견제하는 듯한 느낌을 주진 않는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 관련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